주말은 4층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엘리베이터가 긴자의 한복판에 Egg and Things 들어봤습니다. Egg and Things 사람 좀 있는데? 오. 오랜만에 하와이에 오시는 느낌이 드십니까? 긴자인데요. 미국은 못 가도 하와이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죠. 분위기가 완전 하와이군요. 요닝이라고 해야 돼? 어. 메뉴가 이렇게 일본으로 써있는 게 있고 그림으로도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할 거예요. 원두도 따로 팔고 있고 이런 거 좀 와이키키 세트 괜찮은데 위크데이 있으니까 평일이니까 안 되고 호텔 로컬 하와이 이렇게 아예 하와이 음식을 파니까 도시뿐만 아니라 먹으러 오나 보구나. 엄청 인상적인 게 사진이 아니라 그림인 게 나는데 아 맞네 그렸어 그림 에그앤띵 베네딕트 오믈렛 샐러드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 이 무조건 자, 100% 코나 커피입니다. 무료 가격이 7,000원 정도. 한 잔에 리필 안 해주겠지? 내가 코나에서 코나 커피를 먹어봤지? 먹어봤지? 기억이 안 나. 그렇게 맛은 없었죠. 아, 거기서도? 어, 별 인상적이잖아. 왜? 엄청 맛있다. 아 진짜? 엄청 고소했다. 고소한 편이야? 어. 신맛이 아니라? 완전 고소. 완전 고소. 스타벅스 쪽에 가까운 것 같아. 탄맛이 5%, 코나 고기 됐어. 헛도 됐어. 호기심으로 한 번쯤 먹어볼 만한데 비싼 가격을 주고 매번 먹을 만한 커피는 또 아닌 것 같아. 뭐 맛있긴 한데 8,000원짜리 커피라고 하면 좀 나에게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느낌. 5,500원 정도. 5,200원 정도를 충분히 먹을 수 있어. 일단 나는 이건 되는 것 같아. 스팸도 하와이니까. 아, 그렇다면 괜찮아요. 양송이가 상당히 낮아요. 개인적으로 너무 얕아서 좀 아쉬워. 이게 좀 볼처럼. 마카다미아겠지. 엄청 맛있어. 이것 때문에 마카다미아. 하와이를 상징하는 스팸과 파인애플이 있습니다. 이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먹고 눈을 감으면 와이키키 해변에 온 기분입니다. 자, 일본에만 있는 말차 팬케이크입니다. 어쩔 수 없어. 말차 빵의 충격적인 비주얼이야. 녹색 빵. 과연 그 맛은 어떠신가요? 맛있어. 부드러워. 말차의 쌉싹한 맛. 맛있네. 말차 맛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게 상당히 맛있네. 만족스럽습니다. 그 소스가 구아바랑 코코아랑 꿀이랑 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소스를 안 뿌려도 될 정도로 충분히 단 것 같아. 휘핑크림이 너무 많아.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.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 아 모르겠다. 하와이 있을 수도 있지. 하와이 없을 것 같아. 하와이 없었던 것 같아. 모르겠어. 없을 것 같아. 본토에서 먹는 이 말차 팬케이크 정말 너무 너무 맛있다. 강추입니다. 이거 먹으러 와야겠어. 이거 먹어. 오믈렛은 오늘의 추천 오믈렛인데 상당히 맛있습니다. 개별적인 샐러드나 오믈렛이나 팬케이크의 퀄리티를 비교하면 그쪽이다. 우리가 팬케이크하우스의 팬케이크 전문점이니까 피부 안 되는데 여기에 프리미엄 뭐냐면 하와이를 연상시키게 하는 재료들이 있어. 특히 이 말차 이런 것들은 퓨전이 또 돼 있으니까 아주 아주 맛있어요. 샐러드는 오믈렛이나 팬케이크하우스를 공유하는 데가 없는 본 적이 없지. 정말 실하고 크고 가격이 좀 더 비싸지 아무래도. 비싼데 너무 실하네. 맞아요. 실내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. 하와이랑은 좀 거리가 있죠? 그 오다이바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지? 직하고 좀 더 바닷가 느낌이 나. 무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. 보다 무려 10년 이상 먼저잖아. 약간 우리가 따지면 원할머니 맛집 보쌈 50년 전통에. 근데 오리지널 팬케이크 더 오래됐지? 오래됐지 거기서. 이렇게 시켜서 얼마 나왔게? 80 6만원 나왔어요. 괜찮지? 근데 커피가 한 8,000원에다가 주행료 5,000원이니까 15,000원 정도 빼면 한 55,000원 정도. 진짜 괜찮네. 지금 싸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하와이 여행하는 데 얼마 하다입니다. 최고.